적십자 경북 안전봉사대가 영천 인고강변공원에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안전봉사대원 40여 명은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2천여 명의 휴양객들에게 응급처치법을 시연하고 심폐소생술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 동안 강원도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어린이 적십자 학예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어린이 적십자 단원과 지도교사 160여 명이 참가해 안전수영법과 짚라인 어드벤처, 숲체험 등을 하며 안전의식과 자연 친화력을 높였습니다. 안동시 산학연맹이 안동에서 처음으로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안동시 산학연맹은 또 회원들이 백두대간 740km 구간을 1km씩 걸을 때마다 만 원씩 적립해 모은 1092만 5천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울진군이 불영계곡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환경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피서객들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